지난 23일은 영화 박열에서 주인공 못지않은 포스를 보여줬던 여성 가네코 후미코의 9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네코는 천황제에 반대한 반체제 인물이라는 낙인 때문에 일본에서도 생전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하죠. 일제는 한국인들이 가네코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유고를 감회장시켜버리고 제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막았었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1973년에야 박열의사 기념관으로 모셔왔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휴가특집 발칙한 뉴스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았던 영화 박열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